2020년 5월 3일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유지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주일 1부, 2부, 4부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지정된 좌석에 맞춰 간격을 두고 앉게 됩니다. 예배 드릴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전도사님과 장로님들의 안내에 따라 앉아주시기 바라며 예배 참석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한 번만 선택하여 드리시고 4부 예배에 인원이 한정되오니 1부, 2부 예배에 분산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퇴장하실 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를 위해 한꺼번에 몰리지 마시고 뒷좌석부터 천천히 질서 있게 간격을 유지해서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더불어 병행하는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단정한 복장에 성경책과 헌금도 준비해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예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어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예방정책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신협 131-001-390661 계좌를 이용하시고 주중에 본관 1층 속회극 헌금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지역을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헌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기 숭유성경대학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개강하오니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전도사 및 특수선교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혜 집사께서 모친 천국시민 김기옥 명예전도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이정범 장로, 정진선 권사의 장남 이창대 군과 이한나 양의 결혼식이 5월 9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더 아나벨라 4층 커스텀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